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을 물어볼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체크아웃 시각을 묻는 거죠. 네, 시각. 체크아웃 시각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요? 12시입니다. 모두? 네. 모두 모두? 모두 모두. 그 체크아웃 밀어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배워볼까요?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요? 라는 표현은 체크아웃도 난지 데스까? 난지 데스까? 체크아웃도 난지 데스까? 체크아웃도 난지 데스까? 체크아웃도 난지 데스까? 체크아웃도 난지 데스까? 네, 난지 데스까만 이제 따로 떨어뜨려 보시면 이게 시간을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이마가 네. 지금이었죠? 네. 이마가 난지 데스까? 이마 난지 데스까? 이마 난지 데스까? 네, 이마 난지 데스까? 지금 몇 시예요? 이마 난지 데스까? 네, 이마 난지 데스까? 아하, 그래요.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마 난지 데스까? 네, 무궁무진하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네요. 이 어떤 뭐랄까 구슬들을 꿰는 어떤 theme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 모든 theme은 처음 본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말을 걷기. 시간 되게 좋네요. 시간이 몇 시인가요? 네. 물어본 다음에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좋네요. 가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전화번호로 넘어가는. 그렇죠. 폰 넘버와 난지 데스까? 네. 이렇게 하겠죠? 폰 넘버가 난지 데스까? 본 넘버가 난지 데스까? 아니, 그거는 전화번호가 몇 시냐고요? 아, 그러네요. 네. 무엇인가요를 해야 되나요? 난데스까? 난데스까? 네. 아, 한 끗 차이네요. 한 끗 차이에요, 네.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 끗 차이 데스까? 아름다운 여성 앞에서, 네. 폰 넘버가 난지데스까? 이러면, 이거 뭐야?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죠, 가면 어떡해요? 가와이, 가와이, 이렇게 가와이? 할 수도 있죠. 네, 참 마음이 넓은 분을 만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될 대로 되라지, 난 외국인. 뭐 이런 거죠. 뭐 받아주실지도. 네. 네. 자, 그래서 체크아웃도와 난지 데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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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나오네요. 네. 이마 난지 데스까? 네, 난지 데스까를 이용한 이제 문장들입니다. 체크인와 난지 데스까? 네, 체크인와 난지 데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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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자는 난지 데스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잔데. 아, 네, 일본 남자분은. 난지 데스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지만 기본적인 언약은 똑같죠. 체크인 와 난지 데스까? 이렇게 해야죠. 이거 무슨. 네. 그, 미르이 선생님이 하는. 네? 뭐가? 노담에 보시면. 아. 독일에서 오신 미르이 아. 교수님 있잖아요. 아, 그분 되게. 이상한 일본어. 박력 있는 일본어. 그래요. 와, 다시와 그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생각났어. 생각났죠? 아, 나 지금 그분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빵 터졌어요. 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그치. 서양 사람이 그 영어로 써져 있는 발음 보면서 읽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어서. 체크인와 난지 데스까? 맞아, 이렇게. 바로. 이마 난지 데스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들렸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아, 그 컨셉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한번 잡아봐야겠어요, 이제 시간에서. 미스터 선생님 원래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네. 자, 다음에. 탑승 시간은 몇 시인가요? 탑승 시간. 중요하죠. 자꾸 웃기시면 곤란해요. 아니요, 진지합니다, 지금. 네. 도저 직관 와 난지 데스까? 도저 직관 와. 시간은? 네, 시간. 도저 직관 와 난지 데스까? 도저 직관 와 난지 데스까? 도저 직관 와. 아, 근데 책에 지금 직관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네. 직관이라고 쓰고. 네. 직강이라고 읽으시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우리나라 말로는 니은과 이응의 중간 정도 되려나요? 깡. 아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뒤에 또 와라는 이 조사가 오기 때문에 발음이 더 그렇게 들리실 거예요. 아하, 그래요. 도저 직관 와 난지 데스까?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도저 직관 와 난지 데스까? 자, 다음은 도착 시간. 도착크 직관 와 난지 데스까? 야, 이거 귀여운 거 봐라, 이거. 도착크. 도착크.
도착 시간 네, 하지만 앞에 직강을 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도착 완한지 됐을까? 그러네요. 도착은 몇 시인가요? 네, 도착 완한지 됐을까? 도착 시간은 몇 시인가요? 이게 오히려 동어 반복이네요. 네, 그러네요. 도착은 몇 시인가요? 시간을 묻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도착 완한지 됐을까? 도착 완한지 됐을까? 다음은 조쇼쿠 완한지 됐을까? 조쇼쿠. 조쇼쿠가 이제 아침 식사죠, 조식. 조쇼쿠 완한지 됐을까? 조쇼쿠 완한지 됐을까?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보통 아침 식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쇼쿠 완한지까라 난지마데 됐을까? 이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아하, 다시 한 번요. 조쇼쿠 완한지까라 난지마데 됐을까? 난지까라 난지마데 이렇게 네. 하면 되네요. 까라마데. 까라마데. 네, 까라마데. 조쇼쿠와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네, 조쇼쿠와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조쇼쿠와 난지까라 난지마라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왜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네, 우리 밥 공짜로 이제 주는데 포함된 건데 먹어야죠. 그러니까 옷가네와 관련된.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끼 먹고 나가야죠. 그렇죠. 여행 갈 때. 그렇죠. 조쇼쿠와 난지까라 난지까데 난지마데 데스까?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네,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그러니까 마데를 깔아라 뭐 이런 거네요. 마데를 깔아라. 그래서 조쇼쿠와 난지까라 난지마데 데스까? 난지 이렇게. 몇 시에 깔아서 몇 시? 그렇죠. 몇 시에 깔아 마데를 깔았다가 접는다. 뭐 이런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체크아웃과 관련된 혹은 이런저런 시간을 묻는 난지 데스까 표현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자네. 자네.